커너 툴을 이용해서 파노라마 이미지 안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추출하는 이미지의 화각은 90도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추출할 이미지의 사이즈는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의 가로 크기를 3.2415로 나눈 크기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큐빅 이미지로 나눠져서 나오는 결과와 똑같기 때문에 추출된 이미지가 1대1로 추출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파노라마 툴에서요. 지금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 가로 크기가 12,800인데 이것을 3.2415로 나누면 대충 4074 픽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픽셀 값을 위드 값과 하이 값으로 설정을 하고 그때 이제 그 포부 값은 즉 화각은 90도로 설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추출되는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하고 해상도가 동일하게 추출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빅 이미지로 자르는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스피어 이미지를 6장의 큐빅 이미지로 잘라놓고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100%로 확대를 해놓으면 원본 이미지를 100%입니다. 원본 이미지를 100%로 확대했을 때하고 동일한 왜곡률만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추출할 때 왜곡을 펴서 추출하기 때문에 왜곡이 좀 다른 거 외에는 해상도가 동일하게 추출이 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스피어 이미지를 우리가 큐빅으로 변환할 경우에는 거기에 원본 이미지의 가로 사이즈의 그 원주율로 나눠서 그 크기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피어 이미지를 해상도가 1대1인 큐빅 이미지로 변환할 경우에 스피어 이미지의 가로 사이즈를 3.14로 나눈 크기로 6장의 크기로 잘린 그런 큐빅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노라마 툴로 이미지를 추출해서 할 경우에도 마치 큐빅 6장의 큐빅 이미지를 자르는 것처럼 추출하는 이미지도 90도 화각에 원본 이미지의 가로 크기를 3.2415로 나눈 사이즈로 추출했을 때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3.2415로 나누는 그런 계산식을 다른 화각에 대입하면 되겠느냐?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화각이 달라지면 그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에 출력되는 이미지가 추출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하고 해상도가 좀 다르게 추출됩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 이미지가 흐려진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이미지는 큐빅으로 만약에 90도 화각의 큐빅 이미지를 갖고 있는 6장의 이미지로 추출을 한다면 그한 장의 큐빅 이미지 사이즈가 4074가 되는 건데 그런데 얘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파노라마 툴로 추출할 때 90도가 아닌 120도로 추출한다든지 아니면 90도보다 작은 60도로 추출한다든지 그랬을 때 계산식을 가로 사이즈를 3.2415로 나눈 것을 입력하면 크기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90도 화각을 기준으로 해서 화각이 작아지면 추출된 이미지는 크게 출력이 되고요, 원본보다. 그다음에 90도 화각보다 화각이 더 커지면 예를 들어서 120도 정도로 추출을 한다. 그래서 3.2415로 나눠서 크기를 정한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추출된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보다 작은 해상도로 출력이 됩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90도가 아니라 60도로 만약에 출력을 한다면
아, 120도부터 해보십시다. 120도로 만약에 출력을 한다면은 계산기를 열어서 120을, 120을 일단 90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 값에다가 큐빅 이미지에 4074를 곱하면요. 곱하기 4074를 곱하면 사이즈가 5432 사이즈로 출력을 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5432 사이즈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필터에서 판노라마 툴에서 이게 이제 120도가 되는 거고요. 그쵸? 이거를 크기가 5432. 5432. 여기도 5432. 4432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해서 추출된 이미지가 90도 화각하고 화각으로 추출한 것처럼 원본 이미지하고 동일한 해상도를 가져야지 편집할 때 편집의 어떤 그 흐려짐이라든지 그 이미지 속눈상을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자 100%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렇게 100%. 그래서 이 상태를 원본 이미지 100%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미지 해상도가 작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그 90도 화각보다 추출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의 화각이 더 큰, 지금은 120도죠. 더큰 화각으로 출력할 경우에 가로 사이즈에다가 3.14165로 나눈 사이즈를 입력하면 원본 이미지보다 해상도가 더 작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90도하고 다르죠. 90도는 1대1로 출력이 되는데 얘는 좀더 작게 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90도보다 더 작으면 자, 그러면 60도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60도. 자, 60도라면 계산식이 60을 90으로 일단 나누고요. 60 나누기 90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90도였을 때 이미지인 4074 입력하면 그러면 만약에 60도로 출력을 한다고 한다면은 3.14 계산식이라면은 2716으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필터에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60도가 되는 거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 사이즈는 2716이 되는 겁니다. 밑에도 2716. 이렇게 출력을 하면 출력된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보다 해상도가 더 크게 출력이 됩니다. 100%로 변환을 해서 100%로 원본 이미지 100%하고 비교를 해보면 원본 이미지보다 더 크게 해상도가 출력이 됐죠. 그래서 아까와는 반대로 즉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출력하는 화각이 작아지면 이미지가 더 크게 추출이 되는 거고요. 90도보다 화각이 더 커지면 이미지보다 더 작게 해상도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의 3.14로 나눈 계산식 갖고는 1대1로 출력이 90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90도만 1대1로 추출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1대1로 출력이 안 됩니다. 다른 계산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유는 왜냐면은 90도를 기준으로 90도가 이제 1대1로 보이는 거고요. 즉 10여 이미지를 90 큐빅 이미지로 변환할 때 해상도가 1대1인 계산식이 그 3.14로 나눈 계산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식을 다른 화각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화각이 커진다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은 초성거리가 늘어났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까지 포함해서 계산식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화각의 크기가 화각이 변함에 따라서 초점거리가 변하는 그런 계산식을 포함해야지 1대1로 출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든 파노그래퍼 그 파노라마 툴에 그 계산식을 집어넣은 그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툴 갖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90도 각도는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90도일 때는 4074로 출력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고요. 만약에 120도일 때 3.24하고 다른 계산식을 제가 넣었기 때문에 120도로 만약에 출력을 한다면, 아까는 3.24로 했을 경우에 120도로 출력할 경우에 이미지가 작게 출력이 되는데, 자, 120도일 때 아까는 5000 몇이었는데요. 지금 제 이걸로 나온 계산식은 70057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복사해서, 자, 120도일 때 아까는 5000 몇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7057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필터에서, 판노라마틀에서 익스트에서 얘 가격이 값이 즉이 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120도죠. 아까 120도 아까 1점 만약에 그3.24 계산식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얘는 120도일 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120을 90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큐빅으로, 큐빅으로 만약에 이미지를 잘랐을 때 나오는 4074를 곱하게 되면, 5432가. 그게 원래 이제 우리가 여지껏 했던 그 계산 방법으로 한 건데, 지금 제가 만든 계산식은 얘보다 이미지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5432 계산식으로, 즉 3.24로 나눈 계산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보다 작게 추출이 됐는데 이 계산식을 갖고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파노라마를 추출해서 편집할 때 원본 이미지하고 동일하게 1대1로 추출이 안 되면은 그러면 편집할 때 편집해서 파노라마로 다시 복기를 하면 약간의 흐린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이미지 손상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출력을 했고요. 얘를 이제 100%로 1대1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본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죠? 똑같이 1대1 비율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를 원래 3.14로 나눈 계산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원본은 12800이고 3.14로 만약에 하게 되면 5432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출력을 하면, 똑같이 120도 화각인데, 하나는 제가 만든 계산식으로 출력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3.24로 나눈 계산식을 가지고, 나온 크기를 가지고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된 것을, 또 원본, 크기 100%로 놔두고요. 자, 원본하고, 자, 여기 비교를 해보면, 작게 출력이 됐죠? 1대1로 추출이 안 됐고, 반면에 이제, 요게 이제 제 계산식으로 출력을 한 건데, 보면은 1대1로 출력을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본,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만든 계산식으로 출력한 거, 이전에 3.24로 나누는 계산식으로 출력한 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반대로, 이거는 이제 120도로 했을 경우고, 그러면 이제 90도보다 작은 60도로 한번 해볼까요? 아, 60도로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걸로 60도로 줄이면, 여기는 같이 이게 계산식이 들어있어서 출력 사이즈가 변합니다. 자, 60도로. 60도로 할 경우는 2352가 되네요. 얘를 복사해서. 자, 이번에는 출력을
60도로 했을 때 이런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3.14 계산식으로 하게 되면 60도로 하면은 계산이 60 나누기 90 곱하기 4074가 돼서 2716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 계산식으로 우선 출력을 해 보면, 자, 아까는 60도, 그러니까 90도보다 작은 화각으로 출력되면 오히려 더 이미지가 커졌죠. 원본보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60도로 했을 경우에, 자, 원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쵸? 동일한 1대1로 출력이 됐죠. 예. 자, 그럼 이걸 다시 3.14로 만약에 하게 되면, 자, 이전의 계산 방법인 3.14로 하게 되면, 여의 가득 크기가 2716이 되는 겁니다. 2716. 2716. 2716. 2716. 출력을 하면. 자, 오히려 이제 얘는 거꾸로 원본보다 이미지가 더 크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100%로 이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3.24 계산식으로 출력을 한 거고요. 요거를 원본하고 보면 오히려 더 크게, 그쵸? 화각이 아까 120도로 했던 작게 출력되는데 오히려 90도보다 작은 각도로 출력을 하니까 커졌죠. 예. 자, 비교를 하자면 원본 제가 요번에 새로 만든 계산식으로 출력한 거, 예. 그다음에 얘는 3.24 계산식으로 출력한 거, 예.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탑재한 뷰어에서 다른 각도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다른 각도로. 60도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좀더뭐한 75도를 써볼까요? 75도? 네, 75도로 할 경우에는 여기에 326으로 추출하면 되거든요. 네, 클릭한 다음에 필터에서 각도가 75도죠. 네, 필터에서 파나나마 툴즈에서 익스트랙에서 그다음에 얘는 크기가 3116 그쵸? 그다음에 얘는 75도 이렇게 추출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예, 뭐 계산식이 제가 제 계산식이 이제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각도를 입력해도 1대1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예, 100%로 놓고 보시면 그렇죠? 1대1로 출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 그, 100, 좀더 다른 화각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좀 더, 예. 120도보다 좀더큰 화각을 해볼까요? 예. 자, 120도, 뭐, 그래도 아무, 한 뭐, 홀수로 한번 하겠다. 125도로 해볼게요. 125도보다 좀더 크게, 107도로 해볼까요? 예, 127도. 127도의 경우에는 8172가 나오네요. 얘를 또 복사해서 127도입니다. 필터에서 파노라마 툴즈에서 엑스트랙트에서 얘가 127도요. 그다음에 크기는 8100 이렇게 출력이 돼야지 1대1로 이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출력 그래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좀 크니까 조금 느리게 되네요. 자, 출력이 됐고요. 120도니까 화각이 상당히 크죠? 얘를 100%로, 100%로 이렇게 갖다 놓고 원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본과 비교해도 1대1로 출력이 됐죠? 당연히 이제 얘는
저기 왜곡이 펴져서 출력이 되는 거고, 얘는 왜곡이 있는 상태니까 왜곡도가 다른 것뿐이지 1대1로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산식을 갖고 이 비율 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각도로 출력을 하든 간에 여기 나오는 숫자대로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위에 거는 정사각형으로 출력할 때 쓰는 거고, 아래 숫자는, 이 아래 숫자는 그 현재 보이는 화면 그대로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